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를 조금 크리스찬 분위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히 천국과 구원,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천국과 구원. 과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천국의 이야기가 있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은 자주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 천국과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은 여러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 또 사진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지옥이라는 상대적인 단어와 함께 극단의 세상을 그리고 있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에 차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구글에서 이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 에덴 가든 패러다이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구글에서 그냥 패러다이스 친 사진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이 그림 안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 아마 그 이브인 것 같습니다. 이브가 여기 이제 많은 그 동물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며 무지개가 있는 데서 새들이 뛰어놀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그 천국을 과연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릴 수 있을까? 과연 저런 데 가면 동물들과 사는 것, 그런 시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문화와 예술이, 음악이, 영화가, VR이 없는 세상을 과연 우리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그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놀랍게도 구약에는 이 Kingdom of Heaven 혹은 Paradise라는 단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의 첫 효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 때 처음 세례 요한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전파하고,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의미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께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그분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고, 예수는 십자가 가기 전에 엘리야가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레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 저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 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그 여기에 세례를 받게 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이야기를 세례 받을 때 한 이유, 당연한 이야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가 날 때에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마귀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을 성령이 이끌어서 갔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곳에서 비둘기에 또 성령의 빛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 성령께서는 예수를 곧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의 금식과 이 고행의 길은 사실 세례 요한이 이미 거쳤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12절에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신 후에 바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고 그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지고 세례를 주던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동일한 이야기,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바로 천국 선포를 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라 저희는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하늘의 비둘기와 빛의 성령의 빛을 보신 세례 요한이 예수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그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바로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의 잡힘을 듣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 요한이 했던 마귀의 시험이나 이 금식을 거치신 후에 홀몸으로 제자를 모으러 간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서 전파됐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의미는 사실은 크게 없어 보이고 이제 예수님이 바닥부터 세례 요한이 쌓아놨던 길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세례도 주시고 회개하는 세례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천국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제자를 구하러 다니시면서
당시 제사장이나 세례요한 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당시 신학계에 있었던 유대교에 있었던 인물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저 바닥에 있는 뭐 바닥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어부인 베드로와 함께 첫 제자를 만들어서 가게 되는 노정이 시작되면서 천국 구현의 길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행적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이제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제 노트북에서 여기 뭐 업데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둘러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하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자들이 낫고 이런 여러 행동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 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장 28절입니다.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행히 요한은 세례 요한은 천당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천당도 이렇게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낮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왕이 곧 취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왕의 딸 생일 선물로 주게 되는 어찌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을 세례 요한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탄생할 때에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축복을 하며 세례 요한의 탄생과 달리 이 죽음의 순간은 너무도 비참하게 어찌 보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선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예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중요한 복음 말씀 중에 천국 실현을 위해서 하신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적도 행사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또 구원도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는 주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의의를 구하라 하는 파지티브한 방향의 복음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우선 그 긍정적인 천국관을 이야기하시던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10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는 천당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이야기는 저 세상 것도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었고 이 땅에 이루는 천국의 구현을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랑을 중심으로 설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의 천국, 하늘의 뜻,
천국을 보기 전에 한번 그 이 땅에 있었던 천국의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의 천국이 실제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날짜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은 이제 지구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한 300년의 우주의 역사를 한 장에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는 성경 역사 5일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닷새 되는 날이죠. 그것이 대략 인류 역사는 지금부터 3만 년 전으로 보니까 300년 전 지난 이제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본다면 한 300억 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쭉 날짜가 오다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한 것은 우리가 뭐 휴먼 트리를 본다 하더라도 아주 길어봐야 30만 전, 그리고 빙하기가 지금 한 그러니까 약 만 년 전에 있으니까 창세기에겐 6천 년 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 스티브 호킹 교수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6천 년은 상당히 그 빙하 시대 이후로 본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한 거로 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들께서 아마 말씀하셨다고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것은 인간을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여기에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에 복을 주실 때 생육하는 것도 복이고 번성하는 것도 복이고 만물을 주관하는 것도 타락 이전에 이미 복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아담 이브가 한 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70억이라고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낳고 그들이 다 같이 여러 명이 이 복을 받으려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일들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한번 지금 시대 한 70억을 본다 그러면 이 70억 명들이 어찌 그렇게 다 바쁘게 일이 있는지 또 그것 속에서 앞으로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과학의 문화와 예술의 이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인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아마 태초부터 이렇게 준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보면 제가 이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런데 다시 보면 이 하나님의 천국에는 천국에서 타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의 업무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는 업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타락 이전에 동물들 이름을 주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식물과 이런 데에 이제 아담이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 이름을 짓는 것으로 바빴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에서 복이라 하는 것은 결국 생육 번성 주관을 하는 일로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 타락으로 이제 어렵게 되면서 그 하나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녕코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내서 나가게 하시고 나서 계속 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가 조금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목사님한테 조금 더 이제 물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아마 그 생명이 지금 한 120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언급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당시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그 편에 보면 네피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너무나 건장하고 잘생겨서 자기들을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네피림은 아마도 홍수, 노아 홍수, 바로 이 6장 이후 홍수가 이제 노아의 홍수로 다 멸하게 되는데, 후대에도 있었다, 이런 것은 아마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들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서 보면, 그때 이제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악한 것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대목이 사실은 그 선악과와 연결된 타락의 이야기를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선악과를 먹고 유전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그 연속을 통해서 항상 악하게 사탄에게 지고 나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사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악해졌다, 인간들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저기 사탄이 악하게 시켜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항상 사탄들이 우리에게 욕을 그 나쁜 짓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목에 보면 사람이 나빠 사람을 멸하려고 근심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지면서부터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그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쓸어버리지 않고 그 이후에 번창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반전이 있게 되는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 우리 사실 인류의 새로운 효시이면서 우리는 다 사실은 노아의 후손으로 기독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노아, 인류의 새로운 아담, 아담이 이전 타락을 하면서 자식들을 낳아서 노아까지 왔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서 결국 노아 외에는 다 멸하고 노아는 방주를 져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대목은 사실은 그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 아들을 통하는 내용의 구원의 그 선악과에 대한 원칙에서 설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의인이고 완전하면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과 구원으로 이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의 연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노아가 방주를 해서 다 이제 멸하고 노아가 이제 천국으로 사는 노아의 가족만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처음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인간을 만든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를 노아가 세상을 다 이제 멸하고 새 시작을 할 때에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역시 복을 주시며 노아의 방주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다의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으로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의 복, 천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편만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기서 그 천국 지금 노아로 세조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를 무서워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파라다이스의 동물들은 사실 우리가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동물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사는 천국이 아니겠는가. 천국에 가면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 동물들이 그 우리랑 살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뭐 조금 다르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무서워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타락을 해서 동물이 인간을 무서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 타락하지 않은 천국에 생육 번성 만물 주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당시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이제 우리가 그 노아 제너레이션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담 이브에서 이제 그 가인 아벨로 나오고 쭉 넘어가는데 가인은 이 홍수 있게 한 40년 전에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멸하고 이제 노아로 시작되는 그때에 이렇게 됐고 거기에 선악과는 아닌 노아의 하체 이제 다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면서 역사는 다시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와 연계 원죄가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죄의 연속성 노아는 아직 원죄가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기는 원죄가 계속돼서 간다는 것은 이 구원을 통해서 어쩌면은 그것이 안 된 것은 아닌지 아무튼 여기는 제가 그 잘 알기는 어려운 대목인 듯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아에서의 구원이 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에 그 원인 행위는 의인이라는 점입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수님이 없었을 때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노아는 완전하고 의인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했다.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 잘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던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 구원이 되고 이에 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하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조건이 노아 때처럼 의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의의 내용의 바탕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쩌면은 이것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 하늘의 의를 구하는 자는 당연히 하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다. 그 사랑의 전파가 지금의 민주주의도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과 2000년 동안의 기독 역사, 믿음과 사랑, 중세, 근세, 현세로 오는 이 내용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졌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워졌다, 세례요한의 목베임에 의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에 돌아가심이 어찌 보면 원래 창세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의 타락, 이것과 연계해서 어쩌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천국이 인간의 타락으로 안 된 것처럼 원래 뜻하신 구원의 예수님의 길이 세례요한이 어찌됐든 엘리야로 와서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을 안 한 것을 어렵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천국의 구현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시는 과정을 어찌됐든 성공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되고 천국이 지연됐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노정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시고 당신의 몸을 우리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보인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중세는 2000년 동안 기독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하면서 오늘날 과학도 문화도 예술에도 커다란 영향을 어찌 보면 가장 커다란 민주주의의 공헌자, 과학의 공헌자가 된 것도 감히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추하고 의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다 주리라 하신 과학도 문화도 예술도 에너지도 또 아름다운 이 세상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중세 유럽 문명 과학 정치 변화의 핵심에 기독교가 담당했던 소명 전 유럽의 작은 마을 중심에 Holy Spirit 성령을 주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만들어놓은 이 민주주의와 과학의 발달에 분명히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일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천국을 이루는 길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도 바로 그 사랑에 하나님이 만약 이 우주를 만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해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어져 있다고 하면 모든 우리가 생활하고 모든 과학에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누군가의 의지, 생명,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그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한정된 능력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우주의 우주와 과학과 신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의 내용들은 실로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중심에 저는 기독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어찌 보면 기독교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십자가에서 눈물로 돌아가시면서 고통 속에 절규했던 모습이 여기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마지막 양까지 하나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러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기름 부은 자로 그때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라 하는 것처럼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풍족함이 에너지도 식량도 주거지도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를 보면서 음식도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자원도 걱정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없습니다. 만약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산소가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 70억이 살아가는데 정말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저 북한에서 혹시 핵을 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나쁜 그 불의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것이 아닌가는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싸움은 걱정하고 있지만 이 결정적인 자원의 고갈이나 물이 없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우주가 폭발을 해서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아직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어쩌면 완벽하게 만든 더 완벽할 수 없는 이 우주와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과 과학이 존재하게 되고 그 과학의 바탕에는 사랑의 생명이 있다고 보고 그 생명의 주관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한다고 보면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지금 10년, 20년에 변하는 것이 더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족함 속에 분명히 앞으로 10년 혹은 30년 혹은 100년 안에 소유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역사에 소유하고자 하는 땅을, 과학을, 돈을, 문화를 이 소유의 욕심이 앞으로는 사랑의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 본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전쟁, 경제의 근원은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 천국과 구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2000년 전 예수께서 이야기했던 사랑의 의미가 지금 2000년, 서기 2000년 시점을 통해서 정보통신 혁명이 출발되고 GPU가 나오고 그래픽이 나오고 VR이 나오고 AI가 나오는 시대가 들어갈 때 첫 화두는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의 인포메이션 폭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공유하시고 개방하는 사회를 통해서 70억의 인류가 지금 웨이크업이 되고 스마트 세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상에 한번 그 다림의 로고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다림은 곧고 바르게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다림줄의 다림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허트, 마음이 있어서 사람 마음속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다라는 로고를 창세기적으로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있었던 이 창세기 로고에
네 개의 열매 따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회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열심히 선악과를 지금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제가 생각한 모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즐기는 문화, 예술, 과학,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 도움을 주고 그분과의 자신의 탤런트를 보여주고 공헌함으로써 생기는 사랑의 교류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혀 신학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냥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과학자, 창조냐 진화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풍요롭고 또 너무나 방대해서 감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또 우리끼리 만드는 이 소사이어티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